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규탄 및 시행촉구 야사당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여야 합의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회의 합의가 무산된다면 제대로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무산된다면 앞으로 국회 내에서의 어떠한 합의도 시민들의 신뢰를 받거나 존중받기 어렵게 될 우려가 큽니다. 더욱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중구난방식인 금융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서 도입하기로 합의한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그리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리고 참여연대 등과 같은 시민사회는 이러한 사안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차규근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윤종호 의원님, 용혜인 의원님, 한창민 의원께서 함께해 주실 텐데요. 참석자분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진보당 윤종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맡고 있는 진영종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오늘 발언은 속에 올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차규근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는 올해 안에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총 10개입니다. 어떤 내용을 넣고 또 어떤 내용을 빼서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개인 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하겠다는데 그럴 의지가 있었다면 지난 9월 24일 민주당이 개최한 금투세 토론회 이후에 정책위 명의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로 그때 TF를 출범시켜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금투세 폐지 선언으로 인해 성난 민주개혁 진영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궁여지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상법 개정안을 공동대표 발의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발의한 개정안도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상법 개정을 열망합니다. 하지만 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식의 논리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부 투자자의 반대가 두려워서 이미 도입된 세금을 시행도 못하고 폐지하겠다면서 어떻게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재벌 대기업이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상법 개정의 산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가 생색내기식 반쪽짜리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라도 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법 개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의 대안은 아닙니다. 금투세 시행과 상법 개정은 떡 바꿔 먹듯 바꿔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어제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문제로 주가 조작을 꼽았습니다. 상법 개정한다고 주가 조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의 보유와 매매 내역이 고스란히 국세청에 남는 금투세 도입이 더 확실하게 주가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주가 조작을 근절하는 금투세 그리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보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울산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밀어붙여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결국 민주당이 동조를 했습니다. 시행을 두고 갈팡질팡하며 자중질환을 일으키더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대행적 감세정책과 재정정책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실망스럽고 유감입니다. 평범한 서민은 꿈꾸기 어려운 자본이득을 벌어들이는 기득권층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해
온갖 거짓 선동을 벌여왔습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 적용 대상이 극소수라는 것을 아니 알면서도 1,400만 개미 투자자를 내세웠습니다. 전근대적 재벌구조 문제는 감추면서 주가가 폭락한다며 얼러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집착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땀을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갖 불로소득을 누리는 기득권층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저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제1야당이 거짓 선동에 휘둘려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거창한 이념이나 복잡한 조세 논리가 아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당연한 상식의 결과입니다.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에게 꼬박꼬박 소득세 걷는 것이 당연하다면 한 해 수천만 원 넘는 주주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가시하지 않는 것이 부당한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금융투자 소득세는 조세 형평성은 물론 금융시장 정상화와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땀을 일하는 사람이 공정한 평가를 받는 사회를 위해 더 이상 도입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은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2020년 21대 국회 첫해 제가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초선 의원으로서 직접 심사했던 법안이 금투세 도입을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금투세 도입할 때 주식 양도소득을 5천만 원까지 공제하는 안에 대해서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의 형평과도 맞지 않고 유독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만 여러 소득활동들과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조세중립성을 해친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금투세 도입이 시민사회의 수십 년의 수건과제이자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조세체계를 갖추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였기 때문에 다소간 조세 원칙이 훼손된 채로 출발하더라도 시작하는 것에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보아서 그 부족한 금투세 방안이나마 불가피하게 용인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금투세 법안은 지금은 폐지 의견으로 돌변한 기획재정부가 직접 낸 정부안을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그 합의를 함께했던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안입니다. 이미 한 차례 시행 유예를 거쳐서 내년 시행을 앞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과정을 다 거친 금투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격렬한 토론을 거치고 지도부의 당론을 위임해서 이재명 대표의 결정으로 이제 와서 사실상 결정한 입장이 바로 정부 여당의 폐지 의견을 수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규탄하고 지금이라도 재고해야 합니다. 이미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비판해 왔습니다.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국가 재정이 부실해지고 또 재정의 역할이 실종되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런 지난 입장들과 금투세 폐지 찬성은 모순입니다. 민주당 스스로 모순되는 입장을 취한다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조세 정책과 재정 정책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비판을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일관된 신뢰를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기본사회 비전을 위해서도 금투세 폐지 찬성은 악재입니다. 저성장과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 단계에서 향후 경제성장에 의한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출 요인은 자연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사회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예산은 어디서 마련하시겠습니까? 일관되고 단호한 조세재정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기본사회의 비전은 현실에서 금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직 돌이킬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금투세의 정상 시행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조세정의와 세수결손 방지, 재정 내실화와 그리고 재정의 적극적인 경제 역할,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유지라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들이 민주진보 정치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재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억지에 동조하는 이 흐름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금투세는 조세정의의 척도로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법입니다.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개미투자자들의 우려는 이해를 하지만 금투세 폐지가 답이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금투세가 아니라 불공정 그리고 불투명한 주식시장에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을 해도 처벌을 못하고 재벌 대기업 대주주의 지배력이 남용되는 이 사회, 기업 혁신과 소액주주 보호는 없고 투자 배당보다 단기 투기가 성행하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통정매매, 허위공시, 물적분할, 일적분할, 상장 폐지 등 기업의 횡포와 비정상적인 시장 행태가 횡행하는데 누가 기업의 비전을 보고 장기 투자하고 우량주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습니까? 지금 절실한 것은 후진적인 주식시장의 선진화입니다. 금투세는 보완하고 시행하고 낡은 기업 지배구조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은 필수인 것입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확실한 규제로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까지 같이 확보하면 됩니다. 이것이 개미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이루는 방향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과 금투세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10억 이상 주식 투자자가 4만 9천 명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합니다. 이게 바로 금투세에 해당하는 사람들 대략 추산한 비율입니다. 따라서 낮은 노동소득을 조금이라도 보충해보려고 투자하는 보통의 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본질을 회피하지 않고 금투세 논란을 다뤄야 합니다. 이미 여러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혁정치를 이끄는 세력들이 모두 모여서 금투세 논의를 정상적으로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또 다른 우려가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단지 금투세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종부세 폐지, 상속세, 증여세 인하에 다시금 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상식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산 불평등을 해결할 개혁 조치조차 요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금투세 폐지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초부자 감세입니다. 금투세는 폐지하면서 거래세는 예정도로 인하하게 되면 앞으로도 수십조의 재원이 날아갑니다. 역대급 세수펑크의 피해는 결국 온전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민생 파탄의 이 엄중한 시기에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정치,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치, 책임을 지는 정치, 용감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퇴진 이후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라도 조세정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탄핵과 개혁 전선에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개혁 민주 진보 진영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국민들에 대한 기대가 깨지지 않도록 금투세 문제와 금융시장 선진화에 대해서 지혜로운 방향으로 다시 선회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민사회단체 연대의 공동대표 진영종입니다. 막구만 국회의원분들께서는 유감이다, 아쉽다 이렇게 하지만 시민사회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즉각 시행되어야 합니다. 약속된 대로 그동안 기다려온 이 마음을 담아 즉각 시행되어야 합니다. 금투세 시행은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2020년에 도입하기로 한 제도의 시행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가 이제 백지화시킨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반란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부침 속에서도 비록 느린 속도로 남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해 왔고 시민들의 그리고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적은 성과도 이루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가야만 하고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국민의 복지를 사회가, 국가가 책임질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보편적 복지제도 하에서 비로소 시민들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자기 실현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에 대해서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통한 재원의 마련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마련된 재원을 정부는 어떤 이유로도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된, 국회에서 합의한, 그리고 국민에게 공표한 예산을 세수 부족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전용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그런 도둑질을 행하는 자를 우리는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현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온갖 감세와 다른 보이지 않는 혜택을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 원칙을 훼손하고 세제 선진화를 무력화시키는 어떠한 이유도 시도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의 제도를 훼손하고 그것을 무력화시킨다면 지금까지 힘들게 일구어온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기틀을 파괴하는 바로 시작이고 폭력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전체가 무너지는 불행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두고 갈팡질팡하며 여론을 살피던 이재명 대표는 결국 금투세를 폐지하라는 정부 여당의 방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맞장구를 쳐듯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환영하고 오랜만에 정치가 작동한다는 촌평을 남기더군요. 하지만 이는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정치가 작동이 아니라 추악한 담합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이에 우리는 묻습니다. 국회는 이제 여야가 하나가 되어 국민을 배신하려고 하는가? 또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국민과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한동훈 등 국민의힘과 함께 갈 것인가? 입장을 분명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적극 철회하고 약속한 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즉각 시행하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약속한 대로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입니다. 지난 11월 4일은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이중대임을 선언한 날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금융투자소득세 어렵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자 감세이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와 원칙 그리고 정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결정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서 갈팡질팡한 행보를 보여왔고 결국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에 동조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 개정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미사 요구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금투세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고 할 때 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 규정하면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감세 정책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않고 통과시켜주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연구원과 전문가들은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없다고 분석하고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부실한 정부의 감독 기능과 재벌 체제를 비롯한 기업 지배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년
한국의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정책조차 논의하지 않고 금투세가 마치 자본시장 선진화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방해하는 것처럼 호도 왜곡하면서 금투세 시행을 58일 앞두고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에 합의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무책임의 극치이며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윤석열 정권과 다르지 않은 행태라 말씀드립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소득인 등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 실현과 금융세제 정상화 그리고 조세의 사회적 재분배 기능 회복을 위해 금투세 폐지 입장의 철회를 요구하며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서민들을 배신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그에 상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을 이대로 마치겠는데요.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오늘 2시에 예정되어 있던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주최하는 보건복지 예산 토론회를 취소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 또다시 부자감세에 편승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척박한 복지 예산을 분석하고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 시민사회, 민중진영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퇴행과 배신의 정체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시 국회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도 있다는 점 안내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진보당 원내대변인 정혜경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예산 만들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진보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정독 원내부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만큼 잘 계획되고 국민을 위해 잘 쓰여져야 합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로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지금 2025년 예산은 무엇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합니까? 무엇보다 민생안정, 서민살리기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025년 예산은 한마디로 민생 외면 예산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역대급 세수 부족 때문입니다. 2025년 예산안 총지출 명목 증가율은 3.2%입니다. 이것도 부족한데 재량지출 증가율 0.8%에 불과합니다. 신음하는 서민들을 위해 예산을 더욱 증액해야 하지만 예산의 대부분에 의무지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예산이 가닿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역대급 세수 부족은 왜 발생했습니까? 부자 감세가 핵심적 원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제 상속세도 손보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재정준칙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면서 긴축재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재정기조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가고 있습니다. 상속세 완화, 법인세 완화 안 됩니다. 부자 감세 철회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3대 예산 삭감, 5대 예산 증액 방향을 정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예산, 기후악당 예산, 뉴라이트 예산, 3대 예산을 삭감 예산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노동, 농민, 기후, 환경, 민생복지,
역사 바로 세우기 5대 의제의 예산에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21대 국회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종호 원내대표님과 전종덕 원내부대표님의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진보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울산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예산을 만들겠습니다. 677조 4천억 규모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국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회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2025년 예산안과 관련한 진보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보당은 정부의 부자 감세, 재정 건전성, 긴축 재정의 재정 기조를 바꾸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2025년 총지출은 677조 4천억 원, 예산 증가율 3.2%입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 증가율 2.8%보다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증가율입니다. 2025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 2.1%를 고려했을 때 실질 증가율은 1.1%에 불과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내수시장이 얼어붙고 서민지갑이 다친 지 오래입니다. 경제위기에 직격타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나라의 국간을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나라의 국간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재정 건전성, 긴축 재정의 재정 기조가 이를 막고 있습니다. 2년째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작년에 56조 4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29조 6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는 세수 결손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감세를 비롯해 5년간 모두 19조 5천억 원 규모의 감세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서민중산층의 감세효과는 1조 7천 원이지만 고소득층은 20조 원으로 전형적인 부자 감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세수보적을 철회한 부자 감세에 이어 재정준칙을 주문처럼 내며 긴축재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세수결선 책임을 지자체와 서민에게 전가하고 자연증가분만 억지로 반영한 복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토록 재정준칙을 지키고 싶다면 감세를 중단하고 고소득층에 증세해 세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생위기와 기후위기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일하는 사람과 서민을 위한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고 기후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둘째, 윤석열 김건희 예산, 기후악당 예산, 뉴라이트 예산, 3대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과도하게 책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권력기관의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해외 순방 예산,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예비비,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 예산과 경호처 운영 예산,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유사특수활동비가 된 정보보안비, 안보비 등 불투명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원전 확대, 신공항 건설, 화석연료 보조금, 유전개발 모두 기후악당 예산입니다. 원전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증액된 원전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유전개발 사업, 환경파괴와 재정파탄만 불러온 신공항 건설 예산, 재생에너지의 10배에 달하는 화석연료 보조금도 삭감하겠습니다. 뉴라이트 예산도 삭감하겠습니다. 보훈부는 갑자기 9월에 제2독립운동 기념관 건립 예산을 245억 원 편성했습니다. 뉴라이트 역사관을 반영하기 위한 기념관입니다. 예산이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광복절 기념사를 맡았던 순국선열 유족회 예산도 증액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단체 길들이기식 예산 편성, 편가르기식 예산 편성도
반대합니다. 셋째,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예산이 되도록 대폭 증액하겠습니다. 진보당은 민생위기, 기후위기를 반영한 예산 편성에 나서겠습니다. 노동, 농민, 기후환경, 민생복지, 역사 바로 세우기에 5대 의제 예산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는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습니다. 쌀값 하락, 생산비 폭등에 고통받는 농민들의 목소리도 담아내겠습니다. 수확기임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속에서도 배멸구가 창궐했고 가축들의 고온에 폐사되었습니다. 찔끔 증액, 생색내기 증액은 안 됩니다. 쌀 공정가격 26만 원을 보장하고 필수 농자재 지원 예산 또한 대폭 늘리겠습니다. 기후재난 지원금 100만 원으로 농민과 농업을 살리겠습니다. 기후기 대응 예산이 곧 경제 예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에 대응하기는커녕 기후를 파괴하는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부분 예산을 2022년 1.5조 원에서 25년 0.6조 원으로 무려 57%나 감소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예산을 복원하겠습니다. 민생복지도 지켜내겠습니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의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새출발 기금이 대폭 증액되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새출발 기금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합니다.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아니랍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자 상병수당 확대 공약은 오간데 없고 예산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돌봄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노인 돌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모두 다 돌려놓겠습니다. 저상 버스 등의 확충으로 장애인 이동권 또한 보장하겠습니다. 뉴라이트 예산은 대폭 늘리면서 광복회, 동북아 역사재단 등의 예산은 줄이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에 맞선 예산 또한 돌려놓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예산만큼은 꼭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이 가운데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삼성그룹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그 삼성 직원들의 공동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사회를 맡은 금속노련 법규부장 신동욱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삼성그룹의 조직문화 혁신과 점프업을 위한 삼성연대 3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계열사 낙하산 인사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경실련 박상인 재벌개혁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금속 삼성그룹 노조연대 오상훈 의장님 오셨습니다. 삼성 S1 신웅교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삼성생명노동조합 이학섭 공동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삼성웰스토리 노동조합 이진원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 권상욱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제 참석자들의 발언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의 연대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배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부동의 세계 1위 삼성전자가 성장이 멈추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이런 당면한 기업이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삼성은 경우가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코스피 시가총액 26%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큰 축이자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은 대한민국 최대 기업 집단입니다. 국가와 경제와 미래에 미칠 영향에 비춰볼 때 그 심각성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삼성전자는 사람 중심의 혁신을 창조하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거 70여 년간 삼성은 무노조적 경영을 유지하며 발전했습니다. 삼성의 성장, 그 이면에는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삼성은 1938년 창업 이후 새로운 미래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동안 삼성은 성공의 단맛에 취해 노동자들과 협력업체를 이익을 위한 수단과 관리의 대상으로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앞으로 노동자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길 바랍니다. 오늘 삼성그룹 11개 계열사 노동조합이 함께하는 삼성그룹 노조연대와 한국노총 금속노련, 그리고 삼성과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신 경실련이 함께하는 기자회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삼성그룹에 당부합니다. 이재용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는 자리마다 가서 떡볶이를 먹고 폭탄주를 마실 것이 아니라, 그리고 벤치마킹을 이유로 해외를 다닐 것이 아니라 그룹사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부터 귀 기울여야 합니다.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삼성의 가장 큰 저력은 삼성의 내부 구성원들,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조언을 깊이 새겨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속노련 위원장 김준영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홍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속노련 소속 삼성그룹 11개 계열사 노동조합이 만든 삼성그룹 노동조합연대 위원장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노조가 속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으로서 삼성그룹의 조직 문화와 지배구조에 대한 중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삼성그룹의 조직 문화는 신라시대 골품 제도와 흡사한 수직적, 관료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삼성은 지배구조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조직 문화를 통해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통제해왔습니다. 이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수동적인 노동 문화를 조장해왔습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강화만을 위한 인사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비서실, 재무팀, 인사노무팀 라인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각 계열사를 통제하는 체제는 급변하는 기업 문화에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배구조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기업 발전은 조직의 자주성 강화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변화만이 30만 삼성 노동자의 창의력과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회사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삼성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진정한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조직 문화의 혁신과 노동조합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전국 금속노동자 연맹은 삼성그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가겠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향상과 기업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위기다라는 것은 이제 모두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경제 발전에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기여한 바가 컸었고 또 이 재벌체제라는 것이 순기능을 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발전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런 과거의 선단식 경영 그리고 이른바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계열사들을 관리하는 경영, 노동자를 회사 구성원의 일부로서 동등하게 대우하고 서로 합의하에서 회사를 이끌겠다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식의 경영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각자 독립적인 계열사들이 독립적인 경영을 하고 재무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 계열사에게 가장 적합한 파트너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이른바 오픈 이노베이션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장기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 지난 40년 동안에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흐름, 산업적인 흐름, 여기에 삼성전자, 삼성그룹이 도태되고 있는 것이 현재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 오히려 더 과거로 돌아가자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이재용 회장도 부회장 시절에 삼성의 문호조 경영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시대에 뒤떨어졌던 잘못됐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미로 읽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성그룹은 삼성계열사는 삼성경영진은 노조를 경영의 파트너로서 또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대우를 하고 있는지 협의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미전실이 해체된 다음에 삼성전자 TF팀이 사실상 미전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조직과 인사를 중앙통제식으로 통제하고 그리고 특정 계열사 출신들이 계열사의 낙하산으로 가면서 하나의 조직처럼 각각 다른 계열사들을 통제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조직 운영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문제는 현장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리더십의 문제점을 뒤엎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하는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말의 진전성을 가지려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삼성의 노동자, 삼성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대화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면서 현장이라는 것이 해외 순방을 따라라는 것이 현장입니까? 말의 진전성을 보이기 위해서도 또 이재용 회장이 총수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삼성 노동조합과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의에 직접 나서야 됩니다. 대리인을 내세우고 한 걸음 뒤에 떨어져서 숨어서 지금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이 처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삼성 계열사 각각에 있는 수많은 인재와 직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각 계열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재용 회장이 해야 될 리더십이고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있는 오래되고 낡고 작동되지 않는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그런 조직은 이제 없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항상 노력하고 힘쓰고 계시는 우리 삼성전자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있는 조합원 분들께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의장 오상훈입니다.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는 이재용 회장께서 2020년 노노조 경영을 선언한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삼성 각 계열사에서 생긴 노동조합 11개가 하나로 뭉쳐있는 가장 큰 삼성 내 노동조합들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저희가 마련한 것은 현 시점에 있어서
삼성이 더 발전하길 바라는 충정어린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삼성 직원들이 30만 명입니다. 30만 명의 직원들의 시너지를 일으키면 전 세계 그 어떤 기업보다도 더 훌륭한 혁신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변화와 혁신을 우리부터 주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 또 조만간 이제 경영진의 인사가 있을 겁니다. 기존에 해왔던 삼성그룹 내 경영진의 인사가 현재의 삼성의 문제점들을 일으킨 주 원인이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 문제를 개선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그 보도자료 보시면 삼성전자 출신 임원의 그 계열사 전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하지는 못했고요. 주요 임원만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다트를 기준으로 해서 24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정리를 한 건데요. 제조, 금융, 그 다음에 건설 서비스 제약 기타 이렇게 삼성그룹은 세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속한 임원진들, 고위직들, 그 다음에 사업지원 TF의 고위직들이 각 계열사에 파견돼서 전자의 DNA를 좋은 DNA를 이식시킨다는 명목으로 그간에 해왔던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자의 DNA가 오히려 거꾸로 계열사의 DNA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열사의 DNA를 전자로 올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도 과거에 해오던 그런 인사 형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인사를 앞두고 저희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SDI, 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벤처투자, 삼성물산, 삼성웨스토리, 삼성바이오로직스, S1 이런 수많은 계열사들의 삼성전자 출신 임원들이 낙하산처럼 내려옵니다. 그래서 각 그룹 계열사의 DNA를 다 망가뜨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누구만 쳐다보냐면 이재용 회장만 쳐다봅니다.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각 계열사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계열사까지 망가뜨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번 인사가 전자의 낙하산 인사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고위 임원의 낙하산식 인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열사의 그 대표이사나 아니면 CFO나 각종 주요 임원으로 와서 상명하달식 지시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삼성 내에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상향식 의견 제시는 다 무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삼성 불통 문화를 낳게 되었습니다. 법적 권한이 없는 제3자인 사업지원 TF 또는 금융경쟁력 강화 TF 이런 데서 사실상 그 계열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사 내부 거래 및 계열사 지원 등 계열사 간의 불공정 거래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의 배임 발생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금융계열사의 삼성카드 판매를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설계사들이 도합 4만 명입니다. 삼성카드 발급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그 관리자, 지점장과 사업단장의 평가에 삼성카드 판매량을 반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상 등 각 회사의 재원으로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배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금융계열사 부분이 그렇고요. 또 마지막으로 계열사의 수많은 소액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회사의 자원, 인적, 물적 자원을 해당 회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관계사, 계열사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삼성그룹 의사결정 또는 준법감시권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우선 2020년 출범, 지금 3기를 맡고 있는 준법감시위에 촉구합니다. 계열사 임원 인사 내용과 절차가 법적 하단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사 간 내부 거래에 불법 부당한 지원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재용 회장께 말씀드립니다. 충성 경쟁을 통한 수직 계열화에 방점을 둔 삼불통 임원들의 계열사 파견을 중단하고 전문 경영인의 책임 독립 경영이 가능하도록 계열사별 초격차 DNA를 창출할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각 계열사 삼성 CEO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인사권자만 쳐다보며 노동자 위에 군림해왔던 과거의 권위주의적 절대군주로서의 지위를 내려놓고 빠르게 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초격차 성장의 동반자인 노동조합과 직원들과 소통을 통한 노사 상생에 힘써주길 촉구합니다. 이 길이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삼성이 내부로부터 혁신해서 성장 발전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삼성 S1 참여노동조합은 삼성그룹의 낙하산 인사 형태를 고발하고 노동자의 근무 환경마저 저해시키는 계열사 사장단 인사 던지기를 규탄한다. 삼성그룹 사장단 인사 시기 때마다 인사쇄신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지만 결국 계열사의 낙하산 인사를 통해 현장의 업무를 혼란에 빠뜨리고 노동환경 개선에는 관심이 없이 최대 이윤의 획득이라는 단일 목적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최근 20여 년 동안 사장단 인사를 보면 현장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보다는 그룹의 인사라인, 재무, 재경라인, 경영지원실라인 등 보안서비스에 직접적인 관련 있는 인사가 아닌 2, 3년 동안 단기적인 이익만을 위해 그리고 본인의 정관 예외에만 혈안이 돼 낙하산 인사를 해왔다. 현장 시장 하루가 빠르게 변해가고 가입자들이 느끼는 보안 서비스도 빠르게 변해가는 현 시장에 기업의 목적은 오로지 이익 추구다라는 구시대적 경영인의 지배 구조로 사회적 책임과 노동자의 근로 환경은 악화되어 가고 있다. 삼성 S1 참여노동조합은 이 같은 낙하산 인사를 즉시 중단하고 2, 3년 정관 예우를 통한 근로자의 노동 혈세 출혈을 막고 현장을 위해 헌신하며 노동자와 경영진이 고객과 회사를 위해 더욱 전진할 수 있는 계열사 내부적인 사장단 인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삼성 조직문화 혁신과 점포업을 위한 삼성연대의 3대 요구사항.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삼성의 수직적, 관료적, 조직적 라인 문화.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변해야 한다. 오늘 우리 삼성연대는 국민들께 사랑받는 국민기업 삼성이 조직문화 차원에서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내부자로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삼성의 조직문화는 신라시대의 골품 제도와 매우 흡사합니다. 통일신라의 순수 왕족 혈통인 성골, 왕족과 결혼한 혈통인 진골, 지배계급인 육두품과 피지배계급인 평민, 천민이 있었습니다. 21세기 삼성은 그와 유사한 지배계급을 갖고서 다수인 피지배계급인 노동자들을 관리, 통제해 왔습니다. 피지배계급의 의견과 소통은 중요하지 않고 지시를 따르는 수동적인 노동자들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채용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삼성 인력이 자율과 창의는 배제된 채 시키는 일만 기계처럼 일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드리면 진구론 비서실 라인, 잼팀 라인, 인사 노무팀 라인입니다. 회장 가족을 측근에 수행했던 회장의 입과 신기가 업무의 최우선인 비서실 라인, 비용 절감이 최우선이기에 노동자는 기계의 부품 정도로 생각하는 재무팀 라인, 문호적 행령하에 직원들은 수직적 관리의 대상으로 통제했던 인사팀 라인, 이들은 삼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각 계열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주요 경영진이 되어 계열사를 통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은 이들의 입과 신기만 살피며 살아왔습니다. 구시대의 경제적 집약적 성장기에는 이러한 수직적 계열화, 수직적 라인 조직 문화의 장점도 있었지만 비트의 속도로 기업 환경이 변하는 2024년 AI 시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직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0여년간 삼성은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삼성은 코스피 시장 총액 26%에 가까운 국민 경제에 책임이 있는 기업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오너의 법률 리스크, 경영진의 안일한 변화 대응 태도, 소통하지 않은 오너와 경영진의 권위적이고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조직 문화가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삼성의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이재용 회장 재판이 조속히 진행되어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한 처벌과 함께 심판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후 노동조합과 소통에 나서는 등 그룹 회장으로서 책임 있는 경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룹 언어의 사적 이익 형성에 조력해온 삼성전자 그룹 가신 출신 경영진은 책임을 물어 모두 사임시키고 계열사 파견 및 보훈 인사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상생하여 회사를 발전시키겠다는 마인드를 지닌 전문 경영인을 자체 발탁하는 문화구축을 통해 계열사 직원들의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는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사만이 30만 삼성 노동자의 창의력과 도전의식을 고취시킬 것이고 동기부여된 직원들의 회사 발전에 적극적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쟁을 통해 엄선되어 채용된 삼성의 30만 노동자들이 희망과 비전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견인하는 주체로 나설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삼성연대는 이재용 회장에게 촉구합니다. 하나, 그룹 오너인 이재용 회장이 직접 노조와 소통을 통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기업 문화와 노사 문화를 구축하길 촉구합니다. 하나, 삼성전자는 낙하산 인사를 통한 삼불통 임원들의 본인사를 중단하여 개별사별 전문성을 가진 경영진들을 자체 발탁하길 촉구한다. 하나, 임금, 인사, 평가제도 개선, 자회사 차별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 TF 구성을 촉구한다. 2024년 11월 7일 전국 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 노동조합연대. 이상으로 기자회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바깥에서 이제 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 채우고 있는 거죠? 네,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국회의원 전정덕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가 아동 돌봄 기간이 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같은 돌봄 업무를 하는데도 어디서 일하냐에 따라서 경력과 호봉 인정에 차별이 있고 임금 수준도 천차만별인 상황입니다. 지자체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노동자들의 수준과 처우가 다릅니다. 정부도 이 실태를 알고 있지만 방치하며 지자체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오늘 전북지역 지역아동센터 돌봄 노동자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요. 17개 지자체 중 특히 전북지역은 정부의 지침을 무색하게 경력과 호봉을 인정하지 않고 호봉 상한선도 서울, 인천은 31호봉이나 전북은 10호봉으로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사업은 복지부 30%, 지방비 70% 매칭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재정 수준에 따라서 임금과 처우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돌봄 국가 책임제를 강조하며 2025년 예산에 돌봄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말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는 돌봄 서비스와 직결되는 만큼 복지부가 책임 있게 돌봄 노동자들의 전국 단일 임금 체계를 만들고 돌봄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와 임금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돌봄 국가 책임제 실현은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으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후 아동 돌봄 노동자 임금 현황 실태에 대해서 황재인 전국 돌봄 서비스 노조 정책국장님이 해주시겠고요. 이어서 최현주 전국 돌봄 서비스 노조 전북지부 준비위원장께서 현장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절절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발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 돌봄서비스 노동조합이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일하는 아동돌봄 노동자들과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요양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아동을 돌보는 아동복지시설이며 전국에 4,300여 개가 운영되고 있고 약 1만 2천여 명의 노동자가 10만여 명의 아동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정한 기준의 인건비를 받고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받으며 정부로부터 3년에 한 번씩 운영평가를 받고 일상적으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국가가 관장하고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지난 2021년경부터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호봉제와 재수당 도입을 비롯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아동 돌봄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임금 차별 문제입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설립 이래로 아동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전국 단일 임금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전북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 가치가 다르지 않으며 모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등을 보더라도 정부가 관장하는 동일한 사업 속에서 지역적인 임금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차별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방기입니다. 적게는 월 3, 4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임금 차별은 아동 돌봄 노동자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호봉 승급에도 제한이 있고
타 시설처럼 승급도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젊은 교사들은 그저 지역아동센터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을 키워내는 일의 중요성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데도 돌봄의 가치는 지역이라는 벽 사이에서 어떤 돌봄은 높게, 어떤 돌봄은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국 꼴찌 호봉제 속에서 지금도 돌봄 현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고 계신 전북의 300여 명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일상을 작파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의 경력을 존중하고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일은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의 책임이자 과제입니다.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견주어 보더라도 전북의 전국 꼴찌 호봉제는 결국 돌봄 노동을 바라보는 가치의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전북의 통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국 꼴찌 호봉제의 오명을 벗길 바랍니다. 정부도 자신의 책임을 방관하지 말고 전국 단일임금제 시행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돌봄 서비스 연맹 전북지부 준비위원장 최현주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센터장이기도 합니다. 17개 시도에서 전북 지역 아동센터 노동자들은 꼴찌 아픔을 가지고 불평등과 역차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북에서 나서 전북에서 자라고 전북에서 결혼하여 이제 전북의 어머니가 되어 인생의 3분의 2를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 20년의 역사와 함께 20년을 몸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으라는 이야기는 저희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얼만큼 참고 견뎌야 합니까? 20년을 참았으면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시키는 대로만 하기만 바라는 마음이 정말 민주적인 행보인지 묻고 싶습니다. 함께 같은 루토피에서 현장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탁상 공론인 행정을 언제까지 우리는 기다리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상식이 적용되는 사회, 모두가 평등한 사회. 정말 전북은 함께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정부는 또한 우리를 돌아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북의 살림이 어려워서 저희는 아니라고 하실 건가요? 아님 우린 이미 우선순위에서 멀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아이들을 지켜왔습니다. 내 가정의 아이보다 현장의 아이들을 지켜왔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이가 먼저임을 압니다. 그런 우리들은 차별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불평등과 역차별인 지금 이 시점에도 저희는 오랫동안 봉사라는 사명감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에겐 너무 불평등한 처분 아닙니까? 노동자라는 단어가 어색하기만 한 우리, 그렇지만 따가운 시선 앞에서 오늘도 묵묵히 일어난 우리는 돌봄 노동자입니다. 지자체의 회유와 우리가 노동자로서 권리를 갖는 부분에 대한 저항을 받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우리는 돌봄 종사자이사 전문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저희가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경력이 인정되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달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전북의 10호봉의 상한제를 둔 호봉제에 대한 차별과 그리고 전북 지방자치단체 중 저희가 속한 지역아동센터 임금이 제일 꼴찌라는 부분이 가슴이 아픕니다. 20년을 일한 저는 오늘도 10호봉입니다. 그 호봉 10호봉도 3년 로드맵으로 10호봉 상한선에 92%, 95%, 100%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 상한선의 10호봉 완성이 내년입니다. 이마저도 전북특별자치도 입장은 10호봉 100%도 내년 예산에 확정 짓는 게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호봉 상한선을 풀고 정상화해야 합니다.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게 정상화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아동센터 돌봄 종사자의 시포봉 상한선을 풀고 정상화하여 당당히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북도민이자 전북의 노동자인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명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명시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회복지사로서 차별받지 않는 동일한 노동, 동일한 임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동 돌봄 현장에서 낮은 처우와 차별을 감내한 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받는 처우와 노동 인권에 대해서 더 이상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소박한 바람이 우리가 부당한 바람일까요? 우리가 처절하게 목매어 소리내는 것이 정말 잘못된 일입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린 더 이상 아니라면 우리의 존재를 무시하는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당당히 지역 아동센터 노동자들은 동일 노공, 동일 임금 실현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전면 적용 등 지속가능한 아동돌봄 종사자로서 자리매김 위한 고용의 질 개선과 인권 및 안정 등 지역 아동센터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연대하여 벌여나갈 것입니다. 이젠 지역아동센터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로의욕 고취 및 고용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신원을 위한 요구의 투쟁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우 및 돌봄 노동 가치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의 작은 외침이 우리로부터 전국으로 퍼져나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일어나 행동해야 할 때임을 즉시 말하며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고자 합니다. 1. 전국 꼴찌인 전북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의 기본권을 체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시포봉 상한선을 풀고 노동의 가치를 정상화하라. 2. 차별받지 않는 근무 환경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라. 3. 경력을 인정받는 지속가능한 돌봄 일자리를 창출하라.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북의 전국 꼴찌 호봉제 개선, 아동 돌봄 노동자 전국 다진임금 체계 시행을 촉구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법상 아동 돌봄기관이 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4,30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가 돌보고 있는 아동의 숫자는 10만 명에 달합니다. 그동안 많은 세월이 흘렀고 많은 것이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오로지 열정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돌봄 현장을 지켜왔던 시기도 있었던 것에 비하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최저임금보다는 많은 임금을 받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며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변화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력과 호봉에 대한 정당한 대우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복지 공무원이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준수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는 법률과 지침의 내용이 무색하게 아직까지도 경력과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경부터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에도 호봉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지만 그 수준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 상황입니다. 2023년부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는 사업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면서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지자체별 임금 차이는 아직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에서 일하는 20년 경력의 센터장은 400여만 원의 임금을 받지만 전북에서 일하는 경력의 센터장은 3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전국 단일 임금 체계를 만드는 것에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호봉제를 실시할 수 있게
독려하겠다고 하고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의 일괄적인 임금정책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봄 현장에 있는 돌봄 노동자 중 많은 이들은 하루빨리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돌봄 노동에서 아이들과의 정서적 교감이 중요하며 정서적 교감은 함께 보낸 시간과 직결되는 만큼 아동 돌봄 노동자의 처우 문제는 양질의 돌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전북의 경우 10호봉의 상한에 전국 꼴찌 호봉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그 수준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올해부터 호봉지를 실시한 광주와 전남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경북과 경남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습니다. 당장 전부를 바꿀 수 없다면 순차적인 개선 방안이라도 내놓는 것이 상식이지만 전북은 이러한 임금차별 문제를 해소할 장기적인 계획마저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아동 돌봄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아동 돌봄 노동자들은 얼마나 존중하냐는 관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센터 노동자들의 지역적 임금차별 문제를 정부가 나서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전북은 더 이상 재정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전국 꼴찌 호봉지를 개선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1월 7일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 전국 돌봄 서비스 노동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유원입니다. 오늘은 그냥 쉬었음 237만 명 청년 고용 정책이 시급하다는 내용에 논평하겠습니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사람이 1년 새 24만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비임금 근로 및 비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 결과는 참담 그 자체입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1,621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30대까지 포함하면 75만 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20대 쉬어쓰 인구는 1년 새 5만 4천 명 늘어난 43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쉬어쓴 청년 15세에서 29세 중 30.8%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월급을 받는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1순위 고려사항은 근무 여건입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문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취포자, 취업 포기자가 되어 사회와 담을 쌓는 청년이 늘어나는 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정작 구직이 활발해야 할 20대가 위축되고 경제 활력이 시들해졌다는 사실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청년 측의 구직 포기 증가는 결혼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부에서 청년 노동시장 복귀를 돕는다며 1조의 예산을 투입한 지 1년 만에 결과가 이렇습니다. 정부의 고용대책은 예산 투입으로도 효과는 미미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기피하고 대기업만 선호하는 청년층의 직업관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청년 고용 정책을 재점검해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선호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업을 올가매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산업구조 개혁도 서둘러야 합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대중소기업 간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혁신당은 청년 순환 시대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산업구조와 노동개혁을 향한 발걸음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참 듣고 계실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대통령 입장이 다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변명으로 가득했던 자리, 국어사전 위에, 헌법 위에, 국민 위에 대통령. 국민이 기대했던 대통령은 역시 없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선전포고를 했을 뿐입니다. 사과했지만 잘못하지 않았다는 대통령. 오늘 대통령은 사과를 했지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구구절절하게 호소했을 뿐입니다. 대통령님, 본인이 얼마나 잠을 못 잤고 본인이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가 아니라 국민을 살피십시오. 지금 국민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얼마나 고되게 일하는지, 그런데도 나라 걱정에 근심하며 촛불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피십시오. 국민들이야말로 이런 대통령 처음 봤습니다. 자신만 옳다는 대통령.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국어사전 위에, 헌법 위에, 그리고 국민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공천 개입도 자신 멋대로 해석하고 국정농단도 그런 것은 국정농단이 아니라는 말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국민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반환 의무 위반, 직권남용 등 헌법과 법률 위반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처벌하기를 원하는데, 특검에 대해서는 헌법정신 위반이라고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잘라 말했습니다. 지금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단지 국회의원 몇 명입니까? 국민들 70%의 의견이 헌법에 위배됩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위배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한 나라를 책임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국민이 아니라 아내만 감싸는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요구는 분명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 수호 정신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통령 휴대폰을 써서 밤새워 답장까지 해준다며 감싸는 대통령. 김건희 특검은 헌법 위반, 인권 유린이라고 말하는 대통령. 급기야 김건희를 지키려고 우크라이나 파병, 남북관계 긴장 조성, 계엄 준비 등 안보 위기까지 조장하는 대통령. 그래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하야, 퇴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족에 특혜를 주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대통령을 그만두어야 한다. 대통령의 말대로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국민들의 우라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까지 스스로 걷어차버린 윤석열 대통령. 이제 윤, 건희가 맞아야 할 것은 배가 뒤집히는 거세찬 바다일 뿐입니다. 오는 9일 토요일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행진이 시작됩니다. 기대하십시오. 주권자 국민이 국가를 바로 세우는 영웅적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되게 많이 없어가지고 예, 양쪽에 상대로 주인 좀 보십시오. 남쪽으로 쓸까요, 저를? 남쪽 민주 남쪽 이렇게 쓰시죠. 네, 그러면 시간이 되어서 지금부터 양대노총 2024년 정기국회 핵심 입법까지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2024년도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시비를 앞두고 양대노총이 오랜 논의를 거쳐 공동으로 선정한 최우선 입법과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입법 관철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양대노총은 향후에도 입법 관철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참석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민홍명 위원장 동지 오셨습니다. 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동지 오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노동전주실천단 단장을 맡고 계신 전현희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진보당 윤종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양대노총 핵심 입법 과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조법 23조의 재개정입니다. 이미 두 번의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난관에 부딪혔지만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숙원 과제입니다. 두 번째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개정으로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노동법 전면 적용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사회보험 전면 적용입니다.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가입 자격과 급여 서비스 보장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입니다.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 원칙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문화 및 차별 시정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간접 고용 고용 안정 및 중간 착취 철폐입니다. 하청 노동자 고용 안정 및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사업 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및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인건비 구분 지급 의무화의 모든 도급 계약 확대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국민연금 계약 저지 소득 대체율 향상 및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격차 해소입니다. 소득 대체율 50% 등 시민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법정 전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돌봄 공공성 확보 및 돌봄 종사자의 권리 보장입니다. 공공의대 및 공공병원 설립,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및 돌봄 기본법 제정 등이 필요합니다. 네, 양대노총의 7대 핵심 과제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발언을 듣는 순서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양대노총 위원장 동지의 모두 발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님을 시작으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님, 진보당 윤정호 의원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근, 김주영, 김태선, 박해철, 박홍배, 이영우 의원님 순으로 짧게나마 연대 발언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기후, 안보, 인구 등 대내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조적 저성장과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노동자, 서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지역 현장을 돌며 직접 눈과 귀로 확인한 노동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7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노동자들은 만성화된 임금체불, 물가 상승에도 못 미치는 임금상승,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위협, 노조 탄압으로 인한 노조 활동의 위축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백만에 이르는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사각지대 노동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계약 해지의 압박 속에 이들에게는 해고조차도 사치입니다. 온갖 갑질을 감내하며 기본적인 노동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노동입법과제 역시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그중에서도
노동자 민생 안정을 위한 7개의 핵심 입법 과제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 7개의 핵심 입법 과제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노동권과 사회 안전망 보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2,500만 노동자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무엇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법안들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양대 노총이 마련한 핵심 입법과제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시작하고 반드시 결과물을 도출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노동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AI의 도입으로 플랫폼 노동으로 산업은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IMF와 신자유주의가 몰고 온 광풍은 임금 노동자의 절반을 비정규직으로 내몰았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불러왔습니다. 지금의 변화 속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의 논의는 더디다 못해 거꾸로 가는 실정입니다.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가로막기 위해 노조법을 두 번이나 거부했습니다. 21대 국회는 산적한 노동현안을 결론 내지 못하고 사장시켰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7가지 핵심적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양대노총과 야당이 함께 나섭니다. 높은 자살률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력에 비해 우리 노동자 국민들의 행복도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정부는 끝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 이후 사회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노동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노동조합을 통해 자기 방어권과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민주사회입니다. 더 이상은 사람 장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에게 불안한 노후가 아니라 행복하고 안정적인 여생에 대해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명확한 제도를 만들어야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습니다.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아니,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양대노총이 마련한 핵심 과제 22대 국회가 즉시 화답하기를 기대합니다. 정기국회를 통해 정부가 포기하고 내버린 노동권,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 전현희 최고위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노동기본권이 위태로워지는 지금 양대 노총과 야당이 한 목소리로 2024년 정기국회에서 핵심 입법과제를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노조법 2, 3조 개정은 노동자들의 단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정당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기본적인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전면 적용은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로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노동계의 요구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조 여러분들의 여러분들과 소통을 강화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적인 간담회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노동계의 요구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회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우리의 단결된 힘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양대 노총의 협력과 노동존중 실천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결합될 때 우리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정당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 실천단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 3권을, 조혁신당 신장식입니다. 주식시장의 취약성을 고려하고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존중하여 양당 대표 거대 양당 대표 두 분은 금투세 폐지에 합의하셨습니다. 더 취약한 시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취약성을 고려하시고 1500만 노동자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사회보험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간접고용, 중간착취 철폐, 국민연금 계약 저지, 소득대체율 향상 및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격차 해소, 의료돌봄 공공성 확보,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이라고 하는 양대 노총의 7대 입법 과제를 양당 대표 간 합의해 주실 것을 조국혁신당에서는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주식시장보다 노동시장이 더 취약하고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과 의견이 중요하다면 1500만 노동자들의 입장과 의견은 더욱더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울산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진보당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동일 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중간장치 철폐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양대 노총의 핵심 입법 과제에 함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1천만 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하청업체 노동자가 그토록 바래왔던 노조법 23조 개정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됐을 때 이 정권을 놔두고 노동개혁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4대 개혁 과제 중에 빼어놓지 않는 것이 노동개혁입니다. 윤 정권의 노동개혁은 철저하게 노동계약입니다. 건설 노동자들을 건폭으로 몰아 양해동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건설 현장을 임금 착취와 불법 하도의 만연한 70년대 무법 천지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노조법 2-3조 거부와 노사비로 운영돼야 할 노조 전임자 문제에 무리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 정권에 반대하는 노조를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대기업은 감시와 규제 개혁을 내세워 모든 노조 족쇄를 풀어주고 노동자에게는 불공정한 법치주의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노동개혁의 시작은 윤석열 정권 퇴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핵심 입법까지는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노동자의 절박한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노동입법과제를 실현하여 노동현실을 개선하고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진보당은 늘 앞장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오늘 오전에 진행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들 보셨죠? 기자간담회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에 기자회견으로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국민담화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이 민생과제이자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정말 노동자들의 미래를 지키고 민생을 지키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수백억의 손배폭탄으로 탄압하는 것이 민생입니까? 최저임금 차등 적용으로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넣는 것이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까? 저는 도무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동계약에 대해서 반성할 줄 모르는 정부를 대신해서 국회가 힘있게 나서야 합니다. 노란봉투법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그리고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의 법제화까지 오늘 양대노총이 제시한 입법 과제들이야말로 노동자들의 삶과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양대노총이 제안한 7가지 입법과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도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통치에 맞서서 22대 국회는 노동자들의 존엄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 기본소득당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를 죽이는 정책으로 폭주하는 만큼 22대 국회는 노동자를 살리는 길에 앞장서야 합니다. 정기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양대노총과 함께 진행하는 이 기자회견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는 사람을 살리는, 노동자를 살리는 그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도 크고 작은 김용균이 나타나고 아리셀 참사까지 있었습니다. 노동건강연대의 통계에 따르더라도 지난 8월까지 920명의 소중한 목숨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천조에 이르는 임금체불과 불안한 노동현장에서 죽음을 목도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산재공화국, 임금체불공화국의 현실입니다. 떨어지고 부딪히고 깔리고 신체 온갖 화재와 산재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한두 명씩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서 소중한 목숨이 사라지고 가정이 무너지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듯이 반노동정책, 악마화한 노동자에 대한 그런 탄압의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해고는 쉽게, 임금은 적게, 노동시간은 무한대로 늘리는 것을 노동개혁이라고 합니다. 노조탄압의 고삐는 여전히 굳게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국회의 소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양대노총의 최우선 입법과제 실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노조법 2, 3조에서 마지막에 국민연금과 그리고 국민의 노후와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의료돌봄 공공성까지 우리 모두가 지켜내야 되고 실현시켜야 합니다. 저 한창민과 사회민주당은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약한 힘이지만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입법들이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통과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석해서 연대 발언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기자회견문은 보도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양대노총 2024년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급한 노동입법의 조속한 관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현안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현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2시간가량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관련해서 진보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열불이 난 국민의 가슴에 뜨거운 기름을 부었습니다. 임기 반환점에 가닿기도 전에 파국으로 곤두박질치는 낭떠러지를 대통령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소임과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지난 2년 반 동안 대통령직에 앉아 있었나 신기할 따름입니다.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 대해 공천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누구를 꼭 공천해 주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라고 말하고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과 관련해 대통령 아내의 조언을 국정농단화하는 건 우리 정치 문화에 맞지 않는다라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들에 대한 국민의 지적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로 확인된 국민 여론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은 듯 답하며 쇄신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침소봉대, 가짜뉴스, 녹취조작, 악마화 등을 언급하며 억울함이 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몰약이다, 사과할 수 없다고 밝혔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치 선동이라고 규정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87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이 제1조 1항에 국민 주권의 원칙을 담고 있지만 국민 뜻에 반하는 권력을 국민 스스로 소환하고 심판할 수 있는 구체적 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조건에서 위헌 위법적 권력을 국민의 뜻대로 처분하는 것은 국회의 임무일 것입니다. 진보당은 국민들께서 국회에 부여한 임무를 다하기 위해 더 많은 국민의 뜻을 모아내어 윤석열 정권을 하루속히 퇴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한 진보당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대표인 저는 오늘부터 한 달간 윤석열 정권 퇴진에 대한 국민의 뜻을 모으는 전국 순회 일정에 돌입합니다. 20차례의 시국 강연 및 연설회가 예정되어 있고 지난달부터 전국 150여 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현장을 방문해 국민 여론을 경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주 토요일 4시에는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퇴진 1차 총궐기 집회를 개최하고 5시 30분부터는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 촛불 대행진을 펼칠 예정입니다. 다음 주 13일 11시에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발족식이 준비되고 있고 주말인 16일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야당 공동 집회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공적 신분을 망각한 채 대한민국을 퇴행의 길로 밀어넣었습니다. 남은 2년 반을 그렇게 또 살 수는 없습니다. 무도한 권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광장에서 정권 퇴진의 목소리를 높여 주십시오. 진보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정권 퇴진과 사회 대개혁의 길을 힘껏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대변인 홍희진입니다. 오후 브리핑 두 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깜깜이 예비비 6천억 증액. 정부는 국민 혈세가 우습습니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올해 대비 6천억 원 증액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증액 이유를 대통령 정상 외교라고 답했습니다.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예비비로 앞으로 해외 순방 더 열심히 다니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는 것을 두고 많은 국민께서 문제인식을 느끼며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민께서 보내시는 쓴소리에 사과 한마디도 없이 오히려 예비비 6천억을 더 늘리겠다니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우습게 대하는지 가늠조차 안 됩니다. 정부는 깜깜이 예비비 증액 계획 철회하십시오.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는 예비비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예비비 증액 이유가 그렇게 떳떳하다면 정부가 구구절절하게 늘어났던 항목들에 맞춰 예산안을 투명하게 다시 편성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김건희 라인은 음주운전을 해도 업무 복귀. 강기훈 대통령실 행정관, 당장 해임하십시오. 소위 김건희 라인으로 불리는 강기훈 대통령실 행정관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고도 어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 약식 명령에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까지 받았지만 정직 처분이 끝났으니 복귀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는 음주운전 이후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40여일 동안 강기훈 행정관에게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직 2개월 처분도 사실상 봐주기 처분입니다. 강기훈 행정관의 복귀, 국민 감정은 알 바 아니고 법과 규칙이 정해놓은 선만 지켰으면 된 거 아니냐는 볼썽사나운 태도의 연장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떳떳한 대통령이 되려면 김건희 라인부터 매정하게 끊어내십시오. 음주운전은 예비살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직접 얘기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대통령실에서부터 지킨다는 원칙, 강기훈 행정관 해임으로 바로 세우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녁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은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은하입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함께하셨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기자회견문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에 날려버린 윤 대통령. 탄핵밖에는 답이 없다. 탄핵의 필요성만 키운 동문서답. 무도하고 뻔뻔한 정권 끌어내려야. 이게 압축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안 하느니만 못한 국민 속 터지는 동문서답이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하야 하겠다는
발표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용하겠다는 정도의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일말의 희망을 가졌습니다만 무산됐습니다. 가치와 상식을 뒤엎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결국 탄핵의 필요성만 더 키웠습니다. 예견됐던 것처럼 전파 낭비, 시간 낭비, 세금 낭비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듯한 현실 인식 수준을 그대로 내보이면서 어처구니없는 망언록만 추가했습니다. 공천 개입의 정의를 따져봐야 한다. 외압이 아닌 의견이다. 김영선에게 공천을 주라고 했다는 자신의 육성 녹취도 무시합니다. 창원 산단은 보고받은 즉시 배포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산단 발표 5개월 전에 이미 대외비 문서를 보고받았습니다. 나를 타겟으로 철을 악마화한다. 주가 조작, 금품 수수를 수사라는 것이 악마화라면 법이 왜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아내와 나에 대한 조언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나? 인사개입, 정책개입, 공천개입이 조언이라니 감옥에 있는 최순실 씨가 너무 억울해할 일입니다. 김건희 씨가 직접 개입한 육성 녹취라도 나오면 그땐 또 뭐라 변명할지 궁금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개인 휴대폰을 안 바꿔서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휴대폰이 문제라니 그러면 휴대폰을 구속해야 합니까? 특검은 삼권 분립에 위배되고 헌법 위반이다. 수사검사 지명은 행정의 영역이다. 김건희 특검은 정치 선동이고 인권 유린이다. 대통령이 말하는 헌법은 어느 나라 헌법인지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이 수호하려는 헌법이 우리 헌법이 아닌 미국 헌법이라면 이미 탄핵의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배우자 비리 수사가 인권 유린이라는 발언도 역사에 남을 망언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으로 사실상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끝이 났습니다. 국민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렸습니다. 김건희라는 주어가 빠진 사과, 사과할 구체적 내용을 알려주면 사과하겠다는 배짱에 비웃음만 커집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떠오릅니다. 변죽만 울리는 기자회견으로는 결코 민심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정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입니다. 마지막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민심의 태풍을 그대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 오로지 탄핵만이 그 해답입니다. 조국혁 신당은 물가 폭등에 이어 국민 혈압까지 급상승시키는 무도하고 뻔뻔한 정권을 끌어내리겠습니다. 민심을 받들어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심 거부 외친 140분, 국민은 절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국민을 저버리고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습니다. 140분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은 알맹이 없는 사과, 구질구질한 변명, 구제불능의 오만과 독선으로 넘쳐났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조차 김건희 여사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시종일관 김건희 지키기에만 골몰한 대통령의 모습은 오늘 기자회견이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허한 사과 이후 모든 의혹을 뭉갰습니다. 자신의 육성이 공개됐는데도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기와 독선 앞에 절망만 남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은 전면 거부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돕는 게 왜 문제냐며 그게 국정농단이면 국어사전을 고쳐야 한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잠든 사이 대통령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영부인이 정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어사전 고치란 말 이전에 국어사전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 특검 제도마저 부정했습니다. 본인이 특별검사로 일해놓고 이제와 특검이 잘못됐다고 말합니까? 공천 개입, 국정농단, 뇌물수수, 주가 조작 등 어느 것 하나 가벼운 의혹이 없으니 이제 대놓고 억지를 부립니까? 특검 출신 대통령의 국민 배신입니다. 기껏 내놓은 대책이 고작 부부싸움이라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우습습니까? 차라리 죄값이 무서워 특검을 못 받겠다고 고백하십시오. 명태균 게이트의 등도 비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자신의 육성까지 공개됐는데 끝까지 모순된 변명만 늘어났습니다. 총선 때 추천 들어오면 인재 영입위에 줬다는 말이 바로 공천 개입에 대한 자백입니다. 다시 한번 국어사전 펼쳐보기를 권합니다. 옹졸하고 대책 없는 대통령의 모습도 부끄럽습니다. 박수를 못 받아 국회에 안 오겠다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란 자리를 무엇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이러니 지지율 올리는 꼼수를 쓰지 않겠다는 말도 결국 민의를 거부하고 제 갈 길만 가겠다는 고집불통으로 들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위험천만한 말을 툭툭 내뱉는 모습에 국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무능력, 무책임, 무대책만 재확인됐습니다. 이런 기자회견을 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책임감도 쇄신 의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마주할 것은 매서운 민심의 뜨거운 분노뿐임을 경고합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에게도 경고합니다. 이런 대통령을 계속 비호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국민의힘에게도 몰아닥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입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중계에 관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다면 재판 중계에 동의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일동은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이 대표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재판 중계에 동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형사재판에 증거가 조작되었다며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민생을 해결해야 할 국회를 마비시키고 법사위를 이화영 피고인의 거짓 변명을 늘어놓는 재판정으로 만든 것입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사위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당당하다면 공정한 법의 심판대에서 억울함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한 증인들의 인권을 짓밟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일반 국민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거대 야당의 수장이자 최고 공인인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인권을 핑계로 중계를 거부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과정을 지켜볼 권리가 있고 무려 87.9%의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간 민주당은 국민의 뜻이라며 탄핵과 특검을 무한 반복해왔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이 대표의 재판 공개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재판 공개를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법원도 김영수 대법원장이 바꾼 법원 규칙을 여야 균형 있게 적용하여 피고인이 생중계를 거부하더라도 반드시 재판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기본소득당 비판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탄핵합시다. 그리고 나라를 살립시다. 대국민 기자회견이 아니라 대국민 시간 낭비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수많은 국민들이 마음 졸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봤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일으킨 국정 파탄과 수많은 의혹에 혹여나 마음을 고쳐먹고 진솔한 사과와 국정 쇄신의 자세를 보여줄 것인가 하는 일말의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다라면서 고개 숙이고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늘 그랬던 것처럼 전 정부 탓이다, 대내외 여권 탓이다, 야당 탓이라는 장황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 조작, 처가 비위, 공천 개입, 국정 농단은 그저 제 아내가 순진한 면이 있다라는 말로 축소되었습니다. 아내가 사과 좀 제대로 하라고 했다며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이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할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떠밀리듯 대신 나온 자리임을 자백했습니다. 무제한 끝장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이 점심 챙겨 먹어야 할 시간에 허망하게 끝나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했는지 알 수 없는 2시간 반 남짓의 기자회견 끝에 국민의 좌절만이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인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변명으로 한가하게 시간 낭비나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상황은 당장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각합니다. 대남방송과 우물폭탄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북한의 제1적대국 헌법 명시에 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한반도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쌓아왔던 실리중심 외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 직접 무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까지 천명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북괴군을 폭격하자라고 불법적 파병 모의를 한 지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외딴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온 국민을 전쟁 위기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자화자찬은 더 황당합니다. 2024년 정부가 전망했던 경제성장률 2.6%는 이미 불가능해진 지 올해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회복으로 잠시 개선된 수출 지표를
자기 치적으로 포장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정작 민생경제는 부자감세, 긴축재정으로 내수경제가 회복되지 않아서 장기적 침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찬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윤석열식 경제는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균형 외교 대신 미국 일변도 외교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지금 관세 장벽이 심화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경제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관세 장벽 심화로 미국 물가가 높아지면 글로벌 고금리 고물가에 다시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관리하기 힘든 상황에 재정정책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관해서 어떤 견해도 덧붙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기는 한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탈탄소 경제 가속 그리고 세계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구상이나 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역시나 압권은 김건희 여사에 관한 입장이었습니다. 박근혜 씨 특검을 했던 대통령이 심지어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8년이나 구형했었던 검사 윤석열이 아내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특검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꼴은 눈물겨울 지경이었습니다. 검사로서 평생의 소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보다 아내를 지키는 것이 더욱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부부싸움 많이 하겠다. 오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해법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이 국민에게 내놓은 대답입니다. 국정을 그저 자신과 자기 집안의 일 정도로 치부하는 권력의 사유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해 하는 대통령의 처참한 인식을 국민은 또다시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를 인권유린까지 운운하면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정적인 야당 지도자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도한 수사 기소가 2년 가까이 뉴스를 뒤덮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무리한 불기소 처분이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기소 한번 제대로 되지 않고 참고인으로 황제 조사를 받았던 김건희 여사에게 인권유린을 운운하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합니까?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법률가 출신이라는 사람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자기 편한 대로만 왜곡해서 말하는 것도 참으로 가관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될 수 있었는지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이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잘못이 없고 제가 못해서 사과를 하는 거다. 아내가 회견 가서 사과 제대로 하라고 얘기했다. 문제를 딱 짚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하겠다. 장장 140여 분에 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국민들에게 자괴감만 안겨주었습니다. 정부의 수반이 국민께 드리는 엄중한 사과와 쇄신의 약속이 아니라 영부인을 향한 공개 프로포즈를 실시간으로 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프로포즈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국정 쇄신에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민심을 받들지 않는다라고 비판해 왔습니다만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민심을 받들지 않는 수준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정도입니다. 국정의 무게를 모르고 혼자만의 세상에서 자기 듣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심을 받들어라 라고 하는 요구 자체가 헛됩니다. 지지율이 더 내려갈 곳 없이 치닫고 있는데도 전광판 안 보고 공만 치겠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내가 옳고 국민이 틀렸다. 나는 하던 대로 할 테니 소모적인 갈등 만들지 말아라. 오히려 국민들을 꾸짖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자격하고 무도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은 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분골쇄신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에게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따져 묻고 싶은 지경입니다. 이런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추천했단 말입니까? 오늘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서 스스로 부끄럽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140분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명확하게 밝힌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건희 특검법 결코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검찰 권력을 꽉 쥐고 이제껏 해왔듯 앞으로도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입법부의 특검에 대해 이제껏 그랬듯 앞으로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삼권분립의 질서를 무너뜨리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두 번째는 김영선이 공천해줘라 라고 했던 녹취를 부정할 수 없다는 자백입니다. 도리어 공천 개입과 국정 개입에 대한 정의를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어사전에 나온 정의를 바꿔서라도 권력을 사유화하겠다는 뜻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앞으로도 무시하면서 질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없는 지도자, 자신에 대한 자의식만 과잉되어 있는 지도자, 헌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법꾸라지처럼 불법과 편법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지도자.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대통령에게 한 톨의 기대도 희망도 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탄핵밖에 없다라는 것을 재확인했던 140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탄핵합시다. 나라를 살립시다.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입니다. 국정은 총체적 난국이고 국민들은 대환장 파티를 보는 것 같은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간담회는 이름만 서가였지 어쩌라고만 외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트집 잡아 비방하는 나쁜 세력에게 당하는 피해자 코스프레 대통령을 보니 18%의 지지율도 아깝습니다. 오죽하면 기자가 사과의 정석을 말하며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를 물어봐야 할 정도입니까? 영부인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음에도 이를 침소봉대는 물론 철을 악마화한다는 대통령의 입장은 아직도 현실을 직시 못하는 얼가이니에 불과했습니다. 영부인 대외 활동도 충분히 자제해왔고 김건희 특검도 못하겠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눈물겨운 아내 사랑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공직자로서,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어야 했습니다. 국정쇄신 요구에도 명확한 답변이 없고 명태균 씨 의혹도 무엇 하나 깔끔한 해명이 없습니다. 나는 모르겠고 노력하는데 몰라져서 속상하다는 대통령. 자격 논란을 떠나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해선 안 되겠다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이 총체적 난국을 돌파하는 길은 대통령 탄핵뿐입니다. 감사합니다.